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소개하기 전에 기쁜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면 딜러들 정말 좋은 차 팔 때 자신감이 넘쳐지고 더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뭐 흔하디 흔한 차량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SUV 대형 하면 어떤 거 두 개 떠오르시나요? 소렌토 산타페요. 소렌토 산타페죠. 근데 사실 요새는 소렌토가 인기가 더 많아요. 판매량이 원래 산타페가 많았었는데 이제 소렌토가 인기 훨씬 많아짐에 따라서 산타페 DM은 금액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금액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보기 전에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산타페 DM 4륜 2.2 프리미엄 등급의 2013년식 키로수 15만 5천 키로 탄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흔하디 흔하네. 그래, 가격이 좀 싸겠지? 아닙니다. 이거 싸게 절대 못 팔아요. 시세가 지금 엔카 기준 뭐 다 해가지고 거진 한 880부터 이제 1000까지 가는 이제 시세에 속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한 시세가 한 880, 890 시작이면 요 차량 800만원에 팔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아니요. 요 차량은 시세 금액 890만원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차량입니다. 왠지 좀 서운하세요?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서운함이 사라지실 겁니다. 왜냐면 요 차량 디젤차 사시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10만 키로 넘어가는 디젤차 타면서 좀 이제 고민인 것들. 소모품이요. 소모품. 이제 뭐 DPF나 이런 것들도 디젤차다 보니까 안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 내 돈 내고 다 고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잖아요. 요 차 경정비가 완료된 차인데 어떤 경정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션 새 거로 교환했습니다. 언제? 13만 대 미션 새 거로 교환한 차량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89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션이 새 걸로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로우암 교체했고요. 그리고 리어 패드 세트 교환했고요. 이제 안테이크 SA 이제 이런 이렇게 설명해봐야 좀 잘 모르실 테니까 좀 띄워드릴게요. SA 교환했고 스트롤바 클리닝 작업했고 가스켓 세트 교체했고 TC 엔진 세척했고 연료호스 이거 돈 정말 많이 들죠. 성능 보증 보험도 안 되고 꼭 디젤차 팔아가지고 아 연료호스 고장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마를 탁 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량 연료호스 세트 다 교환했고요. 그리고 쿨러 리턴 파이프 교체도 다 했고 개선품 흡기 호스도 다 교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PF 클리닝까지 다 된 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엔진 세척했지? 미션 새 걸로 교환했지? DPF 쪽 이런 배관 쪽 경정비 정말 끝장나게 다 완벽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요 전차주분이 실제로 카센터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판매하시기 전에 싹 다 교환했고 교환 이력들 싹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매입해 올 때 하부 같이 들어가가지고 또 거짓말 치실 수도 있으시니까 한번 확인해 봤는데 뭐 아시는 카센터 사장님이 아니고 일반 구독자분이신데 다 교체한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경정비가 끝난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시세 890만원 받으면 아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이제 미션도 다 바꿨고 경정비 다 완료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이제 개 사고 차겠지. 그 중고차 이 차량 파리 놈들 결국에는 뭐 하우스 사고에 안에 뭐 누유 다 터져 있고 그런 차 판매하는 거겠지 라고 지금 댓글 쓰시려던 딜러분들 기다리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능 올 양호입니다. 미세 누유 단 하나도 안 찍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아 흠 잡아봐. 진짜로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죠. 경정비 돈 들어갈 거 디젤 차들 다 관리해놨고 미션 새 걸로 교체해놨고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 올 양호 미세누유도 안 찍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890만원에 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딜러분들의 입금은 950만원입니다. 우리 구독자 인증이 되셔야 890만원에 요 차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타페 DM 다 좋은 거 알았어요. 이제 2.0 아니죠. 2륜 아니죠. 2.2 4륜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우선은 산타페 4륜 찾으시는 4, 5, 60대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2.0이랑 2.2 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무슨 차이요? 물어보시는 분들 뭐 CC의 차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2.0보다 2.2가 확실히 힘이 더 좋습니다. 한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힘이 더 좋은 4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외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넷이나 범퍼 부분 전혀 손상한 부분 없어요.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 내 차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저희가 관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것들도 저희가 꼼꼼히 잡고 넘어가서 이 광발 상태도 정말 최고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입니다. 지금 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은 저기 조금 스크래치 있는 거 빼고는 다른 곳들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큰 스크래치 있거나 문콕 있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앞쪽이랑 같게끔 한 70% 정도 남았고 휠 컨디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뒤쪽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DM이 원래 인기가 정말 소렌토보다도 많았는데 요번에 뭐 더뉴 소렌토, 올뉴 소렌토들이 왠지 모르게 인기가 왠지 아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데 원래 산타페가 항상 앞섰거든요, 판매량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렌토가 많이 더 산타페보다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좀 내려간 것도 있어요. 산타페의 디자인을 괜찮아 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이득일 것 같아요. 저도 SUV면 그래도 약간 조금 각지고 약간 좀 이런 웅장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타페가 그런 쪽이고 이제 소렌토가 약간 이제 조금 곡선들이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둥근 느낌의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SUV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새 좀 더 이득 보실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상당히 넓습니다. 대용차인 만큼 공간 넓게 쓸 수 있고요. 이제 트렁크 좌우측 보여드리면 이렇게 짐 실은 흔적도 스크래치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진짜 깨끗하게 유지 중입니다. 액티브 사운드 좋은 거라면 제가 스피커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딱 봐도 아, 나 좋은 거야 써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또 밑쪽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공구들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한 번도 안 쓴 이게 결국은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의자 올리면 7인승으로 이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커버까지 예쁘게 잘 해놨고요. 이제 좌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에도 뒤 휀다, 뒷도어, 앞도어, 앞 휀다까지 외관상 큰 스크래치는 없고요. 이제 저희는 정말 꼼꼼한 업체니까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생활 스크래치 있고 아 하나 놓칠 뻔했다. 아까 뒤쪽에서 숨기려던 거 아니고요. 여기 찍힌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하단부기 때문에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2열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는 우선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가죽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진짜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 정말 관리를 하면서 탄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시트 상태 도어에 이런 가죽 손상되어 있는 것도 없이 정말 좋은 상태 유지 중이라는 거 아시면 되실 것 같고 바로 1열 타셔서 어떤 옵션 들어가 있고 첫 시동 중요한 첫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이렇게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바로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할 텐데요.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버튼 누르면 시동 한 방에 잘 걸립니다. 진짜 이런 차들을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고차다 보니까 뭐 정말 신차급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좀 걱정이 없는데 특히 디젤차 조금 연식되고 키로수 한 15만 정도 되는 차들 구매하시면 이 소모품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거 한 것만 다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언젠가는 이 차량을 사면서 오너분들이 차를 타면서 하나씩 갈아야 되는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이건 다 갈려 있으니까 이런 차들은 솔직하게 한 950, 1000 줘도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지금 시세 최저가 걸리는 거 890만 원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판매한다고 제가 약속을 너무 싸게 파나? 890만 원에 팔 거고 아 진짜로 이거 이미, 촬영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뱉어놓은 말이라 아 그쵸? 좀 들이벌면 되니까 그래죠. 어쨌든 대신 이제 진짜 다른 딜러분들한테 950만 원에 팔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890만 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면 드릴 거고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에 뭐 이제 기아 걸로 따지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아는 유보, 이제 현대는 블루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뭐 왜 웃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갑자기. 여기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써보셨어요? 네. 오토큐 전 기아차를 좀 많이 타가지고 지금도 카니발을 타고 있으니까 또 기억이 안 나요.
기아는 뭐였죠? 유보요. 유보 쓰고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네, 유보 쓰고 있는데 확실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혼자 해주는 건 좋고 차 밖에서 시동 걸고 이제 끄고 할 수 있는 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게 그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돼요? 네, 돼요. 한 번도 그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또 기억이 안 나요. 유보요? 아니, 아니에요. 블루링크. 네, 어쨌든 네,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선은 방전대가가 빼놨고 제 센터페이샵 부분 보시면 저는 그 소렌토보다 산타페를 선택하는 이유 외관도 하나였지만 이 실내 디자인도 전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산타페는 약간 웅장하잖아요. 그렇죠? SUV인만큼 아 내가 큰 차를 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으면 좋을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소렌토는 좀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산타페는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디자인 때문에 차가 훨씬 더 커 보이고 좀 큰 차를 타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뒤에 후방 카메라 놓게 되면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고 있고요. 네, 좀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제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안 눌리는 거 없고 좌우측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수납 공간 조금 더 있고요. USB 단자, 악스 단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공간, 네,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키로수 155,933km 주행했고 계기판상 뜨는 경고등 없고요. 이제 핸들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볼륨 높이고 낮추는 버튼들까지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당연히 이렇게 전동 시트고 보조석은 전동 시트인가요? 보조석은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리셔가지고 또 아직 이 차 혜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리셔서 제 설명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가시죠. 네, 저랑 이렇게 같이 산타페 DM 2.2 프리미엄 등급의 4륜 차량 보게 되셨는데요. 저희 필승모터스 지금 또 뭔가를 또 하나 준비하고 있죠. 저희 필승모터스에서 매입한 이런 차량들 구매하시면 3일 타보고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이 차량도 당연히 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타보시고 직접 고속주행도 해보시고 카센터도 혼자 가보시고 이것저것 운전도 해보시고 가족들도 앉혀보시고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봤던 내가 생각했던 산타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매하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3일 내 언제든지 환불 가능합니다. 이런 상사가 어딨어? 몇 개 있긴 있어요. 엔카랑 네, 몇 개 있긴 있어요.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지금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변하고 있고 또 이 변화들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산타페 DM 살펴봤는데 이 차 진짜 제 이름 석자 걸고 판매해도 좋습니다. 엔진 소리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주 우렁찬 디젤 소리 엔진 들었고요. 휘발유보다는 당연히 소음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고성능 마이크인데 분리 뚜껑 닫으면 크게 들리지도 않고 엔진이나 미션 상태, 미션은 더군다나 13만대 한번 갈았으니까 새 걸로 정말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 차량 890만원에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하고요. 이 좌측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 요거 말고 좀 비싼 차들을 원하고 싶으시면 필승 VIP 유튜브 채널 보시면 더 비싼 차량들 많이 올릴 거니까 여기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로 영상을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진짜 이런 차 사세요. 이런 차 사야 딜러들이랑 뭐가 좋네 안 좋네 소모품 갈아야 되네 안 갈아야 되네 이런 거 안 싸움 안 하셔도 될 차량이 바로 오늘 이 차량이고 그렇다고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딱 시세에 맞춰가지고 최저가 890만원에 판매하니까 이 차 사시고 만약에 후회한다? 제가 딜러 접어버리겠습니다. 진짜로. 아, 좀 웃어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달아놓으시면 더 좋은 차량들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